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각종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대표적인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 등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토마토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저녁에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 세 가지와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최고의 음식 세 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토마토와 양배추를 저녁 식사로 같이 먹는다면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에 함유된 티라민이라는 성분은 아드레날린과 비슷하게 교감신경 흥분 작용을 하여 우리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런 작용은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 뇌가 휴식에 들어가지 못해 잠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같은 십자花 채소 또한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양배추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화가 되기까지 최소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잠을 잘 무렵까지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하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와 양배추를 저녁 식사로 같이 먹었다면 두 가지 음식이 각각 뇌와 위장을 활발하게 움직여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와 양배추는 최소 잠자기 4시간 전에 드시거나 민감한 분들은 낮 시간에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토마토를 볶아서 먹을 때 고소함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치즈를 추가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즈 또한 저녁이나 밤에 먹으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치즈와 토마토에 티라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티라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티라민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각성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낮 시간에 학습 능력이나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티라민의 이런 작용이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귤,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과일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감귤류 과일들은 다른 과일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 효과 또한 뛰어나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볶음을 저녁 반찬으로 먹고 후식으로 감귤류 과일을 먹는다면 뇌의 활성화와 이뇨 작용이 더해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불면증이 있거나 자는 중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저녁 식사 후 감귤류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토마토를 요거트와 같이 먹는다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이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뼈 강도가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3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3년간 실험한 결과 비타민 K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골밀도와 미네랄 함량, 뼈의 대사율 등이 모두 상승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요거트와 같이 먹는다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 200g에는 345mg의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요거트에 풍부한 칼슘이 토마토의 비타민 K로 인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거트에 함유된 양질의 지방 성분은 지용성인 비타민 K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더욱 좋지만 그냥 토마토와 요거트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세포벽이 두꺼워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토마토를 가열하게 되면 섬유소가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00%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견과류와 같이 먹기만 해도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흡수된 라이코펜은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로 인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큰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토마토를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같이 섭취할 경우 각각의 생화학 성분의 항암 기전에 의해 암 예방 효과가 더욱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 그리고 각종 치료제를 사용하여 22주간 실험한 결과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은 실험군은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일 한두 컵 정도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는다면 이와 같은 항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세 가지 음식도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덜 익은 토마토의 경우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잘 익은 토마토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